건강에서는 점차 늘어나는 다이어트 인구를 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기획개발팀과 특별기획팀의 기획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데요. 먼저 기획개발팀의 기획안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봉준수 사원입니다. 기획개발팀의 봉준수 사원입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기획안을 봐주십시오. 다이어트의 주된 목적은 미용뿐만 아니라 건강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이어트가 건강의 주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방법으로 주로 처방되는 것이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식욕 억제제의 처방 비율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우울증, 메스꺼, 불면증,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획의 컨셉을 건강한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몸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특별기획팀의 기획안 발표입니다. 발표는 황태희 사원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의 기획안은 앞서 발표하신 기획개발팀의 기획안과 거의 흡사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 팀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된 거야. 아니 어떻게 토시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 거 유출된 거 아니에요? 제가 기획팀 거 싹 다 엎어버릴까요? 넌 좀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아봐.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뭐 아는 거 없어? 준수 씨, 내 차 타고 올라가요. 가면서 PT 관련해서 의논할 것도 있고요. 백유진 팀장님, 방금 전 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 진 팀이 이러한저런 변명이 많은 법이죠. 그런데 그 변명 서울 올라가서 들을게요. 저희는 통과된 기획안 가지고 진행할 일들이 많아서요. 가요, 봉준수 씨. 예. 최종 파일 갖고 있었던 건 황태희 씨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일단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건 빼돌려진 게 분명하다니까요? 안 그럼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이거 그냥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 팀에 불만이 있다거나 기획팀 좀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빼돌릴 리가
뭐예요 지금? 왜 날 봐? 괜히 기쁨 씨 의심하고 그러지 마. 물론 기획팀에 뻔질나게 드나들긴 했지만 나 정말 아니거든요? 솔직히 과장님이야말로 봉준수 씨 복귀한 거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기획팀에 자리 안 나나 어떻게든 줄 대보려고 막 그랬잖아요. 아, 아니야. 얘가 더 그랬어. 나 안 그래요. 아 맞다. 기획개발팀 프리젠테이션 시연은 봉준수 씨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일 가까운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우리 남편한테 기획안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가장 가능성 큰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비밀이 제일 많은 게 부부 사이일 수도 있거든? 아 저기 목부장님, 목부장님 어디 계셔? 아직 안 오셨나? 도착하셨어요. 숙직실에 가시는 것 같던데. 범인 혹시 목부장님 아니야?